앉아. 흥분해. 둘 중 하나 알았는데 왜 나야? 엄마한테 핀탈 뿐이지. 금전. 금전 금전 금전. 딸 하나만 낳지 그럼 왜 난 낳았어? 왜 낳아가지고 차별해? 언니 못 태워줘? 언니 가슴엔 피고 내 가슴엔 얼음이니까. 그래 나 속속들이 얼음이야. 그 얼음 누가 채워넣었는데? 엄마가 뭔데 헤어지라고 나서? 한 달 만에 핏덩이 할머니 손에 넘겨버리고 뭘 얼마나 살들이 생겼다고. 죽으라고 그래. 헤어지는 차라리 죽어줄게. 그럼 되잖아. 이놈의 기집애가 엄마 앞에서? 그래 난 엄마한테 딸이 아니라 이놈의 기집애야. 이쁜 백조 새끼 희롱하지 마. 나가서 20년 동안 나 그러지 말란 말이야. 누구보다 제정신으로 살고 싶은데 왜 미치게 해? 엄마 말대로 헤어질 결심했었어. 그리고 일주일 넘게 입원했었어. 그런 거 뻔히 알면서 헤어지란 말 나와? 언니 가슴 아프면 안 되고 눈에 눈물 차면 큰일 나고 날 속이다 헐어서 피를 쏟거나 말거나 상관없단 말이지. 겸사는 절대 안 된다는데 어떻게 그럼? 나라면 깜빡하던 할머니도 한 발 물러섰다는데. 할머니 핑계 대지 마. 나 지금도 기억해. 시골에서 올라와 며칠 안 됐을 때 할머니 젖가슴 만지고 자던 습관 때문에 더듬어서 엄마 가슴에 손 넣었어. 그때 엄마 어떻게 했어? 벌레 한 마리 달라붙은 것처럼 진저리 치면서 밀어냈어. 놀라고 당황해서 울었던 기억 잊혀지지 않아. 잘한 건 다 묻어두고 그런 것만 기억해라 이 기집애야. 기정씨 동생 약수터 따라다니고 외식시켜주고 모자 사다주니까 거기에 넘어가서 언니처럼 큰 사회감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시부모 인정 못 받는 결혼이라도 시켜야 하고. 솔직히 박검사 결혼을 한 건 뭐 있어? 엄마가 뭘 한다고 그래! 너 지 엄마한테 가슴 숨어 당하는 동안에 강원만 불구면 모르면 가만히 있어줘! 그래! 그 과정 모른다 쳐. 네 말대로 미사방 나 눈에 넣어도 안 아파. 니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나 약수터 한번 따라가 봐줬어. 네 아버지가 따라가 봐줬어. 어? 한 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그 먼 데서 차 몰고 새벽에 그게 쉬워? 사위 되려는 목적으로 뭐는 못해? 사위 되려는 목적이건 작정이건 좋아! 박검사 나한테 어머니라고 정겹게 부른 적 없어. 허락받으려고 삐죽 한번 찾아본 끝이야. 변주가 없는 거 그 사람 성격이잖아. 어쨌건 사위 하나 고르려면은 난 미스터 박이야. 그 정성 그 노력 어떻게 저버려? 모든 걸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기정신 포기 못해. 절대. 두고 봐. 얘기 끝났어. 너 자신을 위해서도 헤어지는 게 나아. 너 절대 그 집에 들어가서 행복하지 못해. 박검사. 그 엄마 그늘에서 너 절대 못 지켜. 그 엄마 지배한 거 박검사도 결국 손들고 너 망들 거 확실해. 그렇게 잘 알아? 날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두고 보면 될 거 아니야. 넌 그 엄마 몰라서? 날 멍들게 하는 건 엄마야. 방해하지 마 제발. 또 하는 모질망정 방해하지 말란 말이야. 나도 행복할 권리 있잖아. 기정씨 나약한 사람 같으면 결혼만 먹지도 않았어. 기쁨이건 슬픔이건 같이 해준댔어. 내가 기대고 의지할 사람 기정식뿐인데 왜 갈라놓으려고 그래? 그게 아니야 이거사. 너무해 정말. 어떻게 나 잘되는 건 못 봐. 박검사 엄마가 그러는데 너 할머니 친구분 댁에 놀러가 계신 걸로 아는데 사실은 누가 할 건지 한쪽만 정하면 들어오시겠다고 집 비우신 거라고 그러더라. 미스터 박 절대 포기 안 할 거고 할머니 한 발 물러서서 박검사 너 고집 안 하시기로 하셨대. 끝끝내 말 안 듣고 겹사둔 강행하면 할머니 아예 시골로 내려가실 결심이라고. 그러니 어떡하면 좋으냐. 넌 은근히 씻고 네 언니 칭찬뿐이야. 사회생활 안 해서 그런지 순수하더라. 집에서
별명이 지성과 미모래. 얼굴 방실방실 복상인 게 여자인 자기가 봐도 이쁘다고. 미스다바, 포기 안 할 거 분명하다고 노래하면서 할머니 겹사든 절대 반드시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소리 열두 번도 더 해. 말이 묻는 거지. 내 입에서 예 알겠습니다, 작은 딸 포기시키죠, 그 얘기 유도하는 거 몰라? 그리고 나서 밥을 먹는데 그대로 얹히더라. 그래서 그날 체에서 들어눕고 마지못해 너 허락했다가 일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잘 되다 싶은 거야. 할머니 핑계대서 너 떼어놓고 마음에 들은 결혼시키고 싶은 거야. 작은 아들 인물도 평범하고 춤까지 추는 직업인데 네 언니 명문대 대학원생이니까 네 언니는 욕심나는 거지. 헤어지고 돌아서는데 이가 갈리더라. 그래, 내 딸 포기시키 마. 당신 잘난 아들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사나 두고 보자. 그만해 엄마. 은지야, 오기라도 마음 정리해. 정리하려면 언니도 같이 정리하라고 그래. 네 언니 시켜. 그럴 이유 있어. 나한테 맡겨. 시어머니 보고 사는 거 아니야. 나 기정신 보고 살아. 기정신 마음 안 바뀌어. 할머니 그런 문제 나한테 비치지도 않았어. 자기가 해결하려고. 모른 채 할 거야. 가서 키 안 좋고 큰 소리 치고 살면 되잖아. 내가 오죽했으면 자기까지 했어. 돌도 사시킬 만큼 이 튼튼한데. 사람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너 이번까지 했던 거 뻔히 알면서 이런 식으로 야비하게 나오는 거 나도 싫다. 은주야, 부탁이야. 미련 없이 끝내고 더 학벌 줬고 이렇다는 남자 만나서 복수해주자.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은지 엄마예요. 네. 안녕하세요. 뵙고 싶은데 시간 되시겠어요? 내일이요. 오늘은 안 되시겠어요? 네. 그럼 내일 11시쯤 뵙죠. 네, 산정에서요. 아니요. 산정 옆에 초원이라는 찻집 있던데요. 거기서 뵙죠. 알겠습니다. 네.
그냥 그쵸? 뭐? 어. 그래 내려. 진작 야외를 알아볼 걸. 그러게. 괜히 예식장만 다니면서 시간 허비했어. 땡큐. 축의금 받을까 말까? 받아야죠. 부모님 도움도 못 받는데 그것도 없으면 어떡해. 아, 외부 안무 하나 맡았거든. 그건 그거고, 결혼하는데 돈 얼마나 들어가는데 바로 또 집들이 해야지. 100만 원 같은 건 돈도 아니게 깨진대더라. 에이, 성수랑 결혼식에 돈 안 받을 생각이었는데. 어머머, 박예도 씨, 우리 현실을 생각합시다. 전복 보내줘서 잘 먹었다. 뭐 해 먹었니? 요리 방법 모르니까 죽 끓여 먹었지 뭐.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 너 부동산에서 오는 길이야? 아, 집에서. 안 나갔어 오늘? 어. 금도 아버지랑 싸웠니? 우리 은주 끝낼 거야. 뭘? 직장? 박 검사랑 끝낸다고. 박 검사 엄마 두고 봐. 뜨거운 눈물 흘리게 할 테니까. 아니 왜 또? 아이 저기 금주만 허락 못 받고 결혼시킨다며. 은주 나랬다며. 그 엄마 승미 아직 미련 못 버리고 있더라. 우리 승미는 또 왜 끌어다 붙여? 다 털어버리고 떠나네. 사람이 아주 돈 좀 있다가 눈에 뵈는 게 없어. 아니 뭘 가지고 그래? 내가 분해서 이틀을 잠을 못 잤어. 몇 시간 차 타고 오셨어요? 4시간. 아유, 그럼 점심 못 드셨겠네요. 아유, 생각 없어. 그래도 좀 드셔야죠. 간단히 요기 했어. 우유랑 빵. 아이, 그건 왜? 빨래감이요. 빨래감 없어. 죄 빨아왔어. 아이, 그 집 며느리가 빨아줬어. 할 일 해, 나가서. 오늘 기풍이 오는 거야? 네. 아, 그나저나 얘네들 왜 안 오는 거야? 기정이가 좀 늦어진대요. 기풍인? 기정이가 오피스텔 들러서 태워올 거고요. 그럼 우리 먼저 저녁 먹어야겠네. 예. 어디 계셨던 거예요? 응? 아니 저 지방 친구네 집 갔었어.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집 떠나면 다 불편하지 뭐. 할머니가 어떤 반응 보이건 흔들리지 마. 할머니는 당신 인생 그만하면 영화 누리고 사셨어. 우리 인생까지 좌지우지 하려면 안 돼. 할머니 혈압 때문에 걱정된다. 할머니 혈압 정상이야. 아,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 정상인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 우리 날짜 잡았거든. 아니, 언제? 10월 24일 1시. 축하한다. 먼저 해서 미안해. 금주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괜찮아. 백조야, 포도 먹자. 나 백조 아니야. 백조 아니면 미운 오리 새끼. 요게 다야? 응? 한 송이 있길래 반은 아빠랑 명언이. 왜? 뭐 또 속상해? 시 외워줄까? 무슨 일인데? 애들 옵니다. 엄마 일로 주세요. 여기로 했는지 말해봐. 할머님 뜻 충분히 알고 생각해봤는데요. 저희 그냥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둘 다? 할머니가 이해해 주세요. 캡사돈 되면 헬미 집 나간단 소리 못 들었어? 들었어. 근데? 좋은 걸 어떻게 해. 좋아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헤어져. 헬미 역은 해질 수 있고? 아이, 그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지. 시키는 대로 다 할게, 할머니. 네, 저 밤새워 집 청소하려면 할 거고, 할머니 없고 물구나무 서려면서 설 거고, 월급 갖다 달려면 홀랑 다 갖다 줄게. 그러니까 결혼 문제만 우리한테 맡겨. 시끄러! 할머니가 더 시끄럽다. 니들이 나 떠나는 꼴을 끝내 보겠다는 거야? 아이, 그걸 어떻게 봐. 할머니, 집토끼는 산에 가서 못 살아. 산토끼는 그 길들이면 집에서 살아도 이 집토끼는 말이야. 내가 토끼야, 이놈아! 비유하자면 할머니 목소리 좀 낮춰. 여기 김묵은 사람 아무도 없어. 내가 그냥 하는 엄포가 아니야. 여기 전화해봐, 당장. 어딘데? 해봐.